앞머리가 문제는 아니지만 머리가 전체적으로 다 자르고 싶은데 지금 할수 있는 건 앞머리 자르기 뿐이라서 앞머리를 자르려고 합니다. 지금 막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놓고 앞머리 잘라보겠습니다. 앞머리가 제가 앞머리를 되게 많이 내거든요. 한요 정도부터 냈었어가지고 지금도 그 정도 길이일 거예요. 네, 그 정도 길이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앞머리일 거예요. 저는 시스루뱅은 좀 답답해서 잘안 하고 거의 항상 풀뱅이거든요. 요거를 잘라보겠습니다. 다 잘랐어요. 저는 약간 긴 앞머리 아니면 아예 눈썹 위로 올라가는 접히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긴 앞머리로 잘라봤습니다. 이제 전 한강 갈 거라서 도시락을 쌀 거예요. 도시락을 싸고 옷을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도 말리고. 제가 남자친구 군인이었을 때 면회 갈때 맨날 도시락을 싸갔는데 그때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강 갈때 그거 싸가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바닥에 깔아줘야 돼요. 재료는 샌드위치 햄, 그리고 이런 치즈 있죠. 얇은 이런 거. 이런 치즈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식빵.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돼요. 불도 필요 없고. 근데 다만 필요한 건 소주병이나 아니면 뭐 밀대 같은 거 있잖아요. 만두피 만들 때 그런 거.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거랑. 그리고 또 뭐죠? 맥주병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칼. 칼이 필요합니다. 아, 뭐 그냥 이렇게 김밥처럼 들고 먹어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잘라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마늘 깨 빻을 때 하는 이거를 쓸 거예요. 이거를 그냥 쓰기엔 좀 더러울 것 같으니까 얘한테도 랩을 씌워줄 거예요. 그리고 랩이 필요해요. 계속 할 때마다. 왜냐면은 이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먹는 건데 그걸 고정하려면은 랩 같은 거나 뭐 비닐이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얘를 이 아까 밀대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납작해질 때까지. 이게 이렇게 보시면 완전 쫄깃쫄깃하게 생겨졌잖아요. 원래는 이런 디자인이라고 이런 앤데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이제 햄이랑 치즈를 꼭 잡아줄 수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제 남자친구가 군대 갔을 때가 얼마나 됐죠? 5년? 4년? 그 정도 됐는데 그때 네이버에서 보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여러 개 만들어주고 저는 보통 이거 치즈 랑햄 장수대로 식빵을 하거든요. 이게 몇 개가 들어있냐면, 뭐한 10개 들어있지 않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10개 들어있거든요. 10개. 그리고 뭐 치즈만 넣어도 맛있으니까 치즈가 좀더 많으면 치즈 개수까지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가 10개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3개가 들어있으니까 저는 식빵 13개를 할게요. 만든 건 여기다 놓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놔버리면, 얘를 이렇게 밀대로 밀고 그냥 놔버리면, 다른 애들 하고 오면 얘가 막 말라있거든요? 공기에 노출되니까. 그래서 저는 한두개 정도 이렇게 하고, 만들고, 또두개 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가위로 잘라, 아, 나 가위 없구나, 지금. 그러면 칼로, 이런 끄트머리를 잘라야 돼요. 근데 원래 하기 전에 잘라도 되는데, 아, 원래 하기 전에 자르는 건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하기 전에 자르세요. 가위 지금 식기세척기에 두개다 돌리고 있어가지고, 가위가 없거든요. 이 식빵 쪼가리는 저는 싫어해서 안 먹는데 계란물에 적셔가지고 구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냥 버려요, 저는.
양두피 같지 않나요? 얘를 이렇게 밀어주고 뭔가 치즈 면적보다 식빵이 더 작은 것 같으니까 옆으로도 좀 밀어줄게요. 아, 저는 기름을 좀 빼야겠어요. 여기 식빵 위에다가 햄을 하나 올리고 그리고 치즈를 하나 올려요. 이렇게 올려주고 얘를 이제 돌돌 말아주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 이렇게 말아주고 나서 이제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얘가 빵이라서 쉽게 풀리니까 이거를 이제 랩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랩에다가 얘를 놓고 이렇게 얘를 싸주는 거예요. 딱 모양이 잡히게 이렇게 돌려서 너무 오랜만에 해본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어차피 칼로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먹는 거라서 이 부분을 잘라주면 돼서 괜찮아요. 이렇게 김밥 만든 것처럼 얘를 여기 옆에 두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두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만들고 올게요. 맞아? 오늘 옷은 이거는 보시면 사자랑 막 지브라, 기린, 앵무새 이런 거 그려져 있는 셔츠예요. 오빠가 태국 동물원에서 사와서 제가 입습니다. 되게 예뻐요. 팔도 저는 제가 딱 좋아하는 여기 팔꿈치 딱 가려지는 그런 기장. 근데 여기 놀이터에서 애기들이 놀고 있어서 좀 시끄러운데 앞머리 오늘 자른 거고 그
그리고 머리가 너무 곱슬거려서 매직기, 요만한 매직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위에랑 앞머리랑 여기 옆에 좀 펴줬어요. 이거는 쓰레기통이고 양말 파란색. 왜냐면 여기 셔츠에 파란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깔맞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남자친구랑 한강에서 잘 놀다가 올게요. 주차했어? 사진을 찍어버렸네. 내가 그래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바닥에다가 놓고 먹어야 돼? 그래서 나는 내년에 또 얘네 후보 올라가면 좋을까. 선생님이 얘기하기로는 지금 그 얘네들 정도의 6학년이면 다른 6학년이랑 약간 진짜 가끔 물을 마셔보겠어. 어때? 정말 맛있다. 그런 거 지금 얘는 안 됐지만 뭐 캠핑 와서 먹는 것 같아. 나 그냥 글램핑도 한번 가보고 싶어. 왜 해방가? 근데 우리 둘이서 다른 사람 없이. 근데 사실 다른 사람 있었어도 좋았어. 그때 재밌었어 나. 특히 경빈이가 같이 가서 나 좀 좋았어. 잘 먹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완전 밝게 나오네. 밤인데. 이거 다 봤던 것 같은데. 맛있나요? 숟가락 여기 있다. 지금만 여기에. 오늘은 가봉 하는 날. 무슨 가봉이죠? 정장. 이렇게 되고 싶어? 예쁘다. 차림보다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좋아.
춤추는 줄 알았어 방금. 엄청 멀리서 오는 줄 알았네. 짠! 진짜 웃기네. 엄마, 나 1등 예정. 보여줘봐, 어디. 자, 제대로 자랑을 해보십시오. 짜라란! 설명하세요. 이건 무슨 꽃이죠? 몰라요. 어디서 하신 거죠? 얘는 잎사귀인데 이렇게 예쁘게 됐고, 얘는 그 코스모스 같이 생긴 애 노란 색깔. 뒤집어서 하나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이거 엄마가 오늘 서울숲에서 염색. 천연 염색이라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팡팡 이렇게 했대요.
여기는 단풍. 기가 막힌다. 따라따라따. 엄마 가져. 됐어, 난. 너 가져, 선물이야. This is for you. 이거. 뭐 먹을래? 아이폰 홍카빈스와 시옹 치얼스 치얼스 오이 예쁘다. 보이긴 한다.
진짜 어떻게 여기서 이제 막 비가 와가지고 딱 나가는데 이제 스타벅스가 있었던 거지. 그때 혜진이 와가지고 쿠폰으로 먹었어. 아 맞아, 뭔가 쿠폰을 썼던 거 같았어. 저기 구름 가운데 보면 눈사람 반쪽만 보이는 것 같다. 보여. 도봉산이네? 그치? 아 이쪽으로 와야지. 그럼 내가 이쪽으로. 이게 뭐야? 진짜 웃겨. 핸드폰만 쫙 내려봐. 나 고양이 찍어야 돼. 저게 뭔데 먹는 거지?
뛰어놀아. 하지마, 하지마, 짜증났어. 슉. 우라차차, 우라차차.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어둡나? 왜 이렇게 어둡지? 밝기를 밝혀보겠습니다. 오늘은 셀프 웨딩드레스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를 입어보고 사러 갑니다. 오늘 입은 옷은 이런, 너무 밝고 이런 느낌의 와이드 팬츠, 거의 치마 같은 바지고 블라우스? 랩 블라우스라고 하나요, 이거를? 모르겠네. 랩 블라우스인가요? 그거를 입고 갑니다. 이거는 두 개 다 서울 스토어에서 산 건데 하울을 맨날, 이게 옷을 산 지 한 달이 됐거든요? 하울, 여름 하울을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면서 맨날 못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찍으려고요. 오늘 카메라도 진짜 3주 만에 드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나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밟고 있어서 저희 여기 의정부에 쿄나 드레스였나? 그런 데가 있는데 셀프 웨딩 드레스 파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봤어요. 원래 건대에 있던 건데 최근에 여기로 이전했대요. 외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 보이네. 이렇게 가려져 있다. 이렇게 드레스가 몇 개 있네요. 가격이 되게 저렴한데 꽤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서 한번 와봤어요. 만져도 돼? 예쁘다. 그 머리 이렇게 쭉 쓰는 거. 뭐 진한 색은 안 어울려.
은미 신분증만 갖고 가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식 드레스 고르러 갈 거예요. 오늘 입은 옷은 되게 예전에 샀던 원피스인데 제가 나시로 잘라서 리폼한 원피스고 이 아우터도 서울 스토어에서 A세컨즈 거 구매한 건데 하울을 곧 찍긴 하겠죠? 아직도 하울을 못 찍어서 못 보여드렸네요. 이렇게 되게 편한 블라우스인데 전 아우터로 입으려고 샀거든요. 그냥 이렇게 걸쳐 입고요. 가방은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본식 드레스는 시작바이 이명순이라는 데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지금 그 뭐지? 사진 촬영이 안 된대요. 어제는 이제 촬영용 드레스라서 그냥 보세라서 촬영이 됐는데 그 거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작바이 이명순은. 그래서 일단 여쭤보고 안 되면은 결혼식 당일에 보여드려야겠네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짜라란. 저는 요즘 다이어트해서 주식은 계란, 가끔 간식으로 치즈랑 이런 걸 먹습니다. 일탈. 잘 먹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주장 어떻게 해? 촬영이 안 돼. 어디 봐? 너 보고 있는 거야? 눈이 안 보여서 흐리게 뜨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주님 생일이라서 매도 빨리 왔어요. 그럼 공주님 인사하셔야죠. 이거는 브리쉘 체크스테이크. 아주 맛있겠죠? 포테이토가 맛있어 보이네. 진짜 맛있겠다. 회감이네요, 회감. 침 나와. 감사합니다. 나도 찍을래. 아니, 먹어보세요. 나 진짜 3주 만에 먹어. 아니야, 먹어. 아니, 나 먼저 먹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쁜 거 줄 줄 몰랐어. 아, 사진 안 찍었는데? 잘 먹겠습니다. 우리 열어볼까? 오, 돗다리에 쌓여져 있던 거구나. 틀렸어. 맛있어.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니? 하정우 김먹방인 줄.
안녕하세요.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힘들었어요 오늘. 차라리 드레스는 촬영을 못해서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드레스로 골랐는지는 여기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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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릴 것 같나요? 네! 안녕!